한 학기 아주 경험 많은 프로다운 공연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희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미치겠네요. 네, 경험 많은 프로답게 정선을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순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에른스트의 가수들이죠. 동현이와 우연입니다. 동현이와 우연이가 미국의 EDM 듀오 체인스모커스와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가 같이 제작한 Something Just Like This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빠른 EDM 스타일의 노래를 어떻게 소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모았네요. 그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은 학교에서 저희 우연이랑 저랑 노래를 부르게 됐으니까 팀 이름을 정하라고 말을 해서 팀 이름을 간단하게 정했어요. 팀 이름인데 우연이 첫 글자가 우연이 남씨예요. 그래서 첫 글자가 N이거든요. 그래서 N 따고 그다음에 저 첫 글자가 뭔가 이상해 보여가지고 저는 두 번째 글자로 해서 이름이 ND가 됐는데 이거를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윤재영 이름이 같은 방학 쓰는 윤재영 이름 영어 이름도 ND였어요. 좀 신기해서 이건 와. 아마 두 번째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지금 Something Just Like This 이걸 본다고 했는데 이걸 부른 이유는 제가 원래 노래를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에른스트 와가지고 친구들이 노래를 맨날 듣고 부르고 이러는데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전에 다녔던 친구가 노래를 들으라 해가지고 이 노래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라고 되게 폭풍 듣고 온갖까지 노래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듣는 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곡이어서 이 노래를 들으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그 중에 파트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박수 치는 파트가 있는데 그때 아까 정원이 무대처럼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좀 저희끼리만 좀 뭔가 그래서 다시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저희 노래 중에 두루루 두루루 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부탁했던 거를 잘못해가지고 들려보고 살짝 아쉽게 됐네요.